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저는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저는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사전은 어디에 있어요? 저쪽 한국어 교재 옆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사전은 어디에 있어요? 저쪽 한국어 교재 옆에 있어요. 3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진은 1층 전시실에서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는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진은 1층 전시실에서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문제입니다. 어제 미영 씨 생일 파티에 왜 안 왔어요? 미안해요. 어제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미영 씨 생일 파티에
왜 안 왔어요? 미안해요. 어제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5번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에 뭐 해요? 친구하고 인사동에 가려고요. 같이 갈래요? 아, 저는 지난주에 친구랑 다녀왔어요. 재미있게 구경하고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오후에 뭐 해요? 친구하고 인사동에 가려고요. 같이 갈래요? 아, 저는 지난주에 친구랑 다녀왔어요. 재미있게 구경하고 오세요. 6번 문제입니다. 한국체육관입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혹시 저녁반 있어요? 아니요. 저녁에는 수업이 없고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수업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체육관입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혹시 저녁반 있어요? 아니요. 저녁에는 수업이 없고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수업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눈이 빨개요. 민수 씨는 괜찮아요? 저도 수영장에서 돌아온 뒤에 눈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미영 씨도 병원에 다녀왔어요? 저는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아직 못 갔어요. 오늘은 병원에 꼭 가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눈이 빨개요. 민수 씨는 괜찮아요? 저도 수영장에서 돌아온 뒤에 눈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미영 씨도 병원에 다녀왔어요? 저는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아직 못 갔어요. 오늘은 병원에 꼭 가보세요. 8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 영화표 예매했어요? 네, 어제 했어요. 저 미안한데 제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오늘 영화를 못 볼 것 같아요. 내일 보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일로 바꿔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영화표 예매했어요? 네, 어제 했어요. 저 미안한데 제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오늘 영화를 못 볼 것 같아요. 내일 보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일로 바꿔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어제 지하철 2호선에서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혹시 이 가방이에요? 아닌데요. 다른 가방은 없어요? 네, 없어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지하철 2호선에서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혹시 이 가방이에요? 아닌데요. 다른 가방은 없어요? 네, 없어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릴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저희 식당에는 항상 손님이 많아요. 특히 주말에는 예약을 꼭 하셔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저희 식당에는 항상 손님이 많아요. 특히 주말에는 예약을 꼭 하셔야 돼요.